됐어? 이거 녹음하고 있어?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아팀이고요. 저희는 템플스테이를 낱낱이 파헤쳐보기 위해 네 현재 건봉사로 출발하기 15분 전입니다. 저는 무아팀의 아나라고 하고요. 저는 영우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희가 7시 20분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멤버 두 명이 안 왔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곧 올 예정이고 한 명은 네, 못 올... 어떻게 못 오면? 어쨌든 건봉사로 가기 위해선 간성 터미널로 가셔야 되고요. 간성 터미널은 동서울 터미널에서 약 한 1시간마다 차가 한 대씩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 17,000원? 18,000원? 34,000원? 3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가철이라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한 3시간이면은 동서울에서 간성터미널까지 네, 갈 수 있고 간성터미널에서 1시에 네, 건봉사에서 내려오셔서 픽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김보람 씨 오네요. 라미 안녕. 10분 늦으셨는데 지금 김동훈 씨가 문제예요. 아직다. 훈이 지금 택시 타고 오고 있는데 뒤에 차 다 싹 다 매진이야.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까 저 20분 전에 안국이었어. 꼭 이렇게 어딜 가면 늦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민폐 씨. 네, 결국 팀원 한 명은 네, 낙오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희 뒤에 차를 타고 저희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이제 건봉사에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못 올 수도 있어요. 정은 씨는 정말 글렀어. 정은 씨 꼭 오세요. 늦게라도 꼭 오세요. 올 수 있을까? 저희는 지금 간성 터미널에 도착해서 이제 건봉사로 들어가는 픽업 차량 안에 타고 있고요. 저희 중에서 늦게 온 지금 김동훈 친구를 왜 늦으신 거죠? 아침에 화장실이 급해서요. 지하철을 타다가 내려서 해결을 하느라고 늦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참 공허했습니다. 허전하면서 개운한 느낌이랄까? 템플스테이 오십니다. 아기도 있고요.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대부분 다 갖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색하네요. 오늘 몇 분이야? 오늘 창고야. 오늘 강원도? 그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쳐다보네. 쩔어요. 여기 보시면 계곡물이 정말 맑습니다. 아 근데 계곡물 진짜 맑아. 그래도 7시간 본 보람이 없지 않아 이렇게 보면 시원하지? 와 물이 막 크다. 물이 엄청 시원해. 물이 차요 차.
여기 보시면 건봉사의 명물이 하나 있는데요. 건봉사 스타렉스라고 되게 좋은 차예요. 템플스테이 여자분들이 묵는 숙소고요. 제가 봤을 때 평소에는 스님들이 묵으시는 방사 같아요. 보시면 이게 네 보람이와 제가 묵는 방이고요. 여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는 친구와 뭐 다를 바 없는 친구고요. 보시면 그래도 선풍기가 있네요. 선풍기도 있고 화장실은 신식 화장실입니다. 공연 이게 식사 시간이고요. 식사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에서는 아무래도 네 좀 밥을 일찍 먹죠. 그리고 네 여기서 절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부러 산짐승이 출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머무시는 동안 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수 정도만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찻잔이 되게 이쁘게 있네. 옥수수를 먹다만 그거는 내가 먹다만 스님이 설마 이랬으면 역시 여기 조금 넓네요. 좋네 시설이. 여기도 불을 켜서 볼까? 실내가 되겠지만 그 제가 템플스테이를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이나 뭐 주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어보세요. 절에 가면 어디서 자냐, 뭐 화장실은 어떻고, 뭐 불편하지 않냐, 푸세식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123개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이렇게 템플스테이관이 갖춰져 있어서 화장실이나 이런 건 다 신식으로 변경된 걸로 전 알고 있고요. 제가 가본 웬만한 템플스테이 그 관들의 시설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나 숙식에 관한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10,000원. 오빠도 하나해? 저는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금을 안 뽑아왔습니다. 하기보단 재밌어서 좋았어. 김보람 씨 템플스테이 첫 경험 지금 재밌게 잘하고 계십니다.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치아 사리가 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치아 사리라 그러죠. 화장하고 나서 그거를 다 나눠 가졌대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이렇게 부처님 진신 사리라고 모아둔 게 여기인데 여기 치아 사리가 있나 봐. 건봉사에 치아? 치아 있다. 8개 있었는데 도난당에서 지금 5개. 도난당에 5개 있대. 더워가지고 물을 조심하셔야 돼. 말씀드려도 땀만 하죠. 자기가 먹고 난 밥은 자기가 설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를 직접 하면 되겠다.
긁어내시면 완성본이 나와요. 보다 쉽게 사불이죠. 부처님을 따라서 사불을 할 수 있도록. 반야심경, 한글반야심경도 있고요. 만다라였어? 까무니 근데 아마 어디가 살색인지 정성을 다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요거는 이미 사회에 아 여기 회색 참마 지금 종이 연등 네모난 등 만드는데 거기에 한지를 붙일 풀 농도를 얘는 된다는데? 저희 멤버가 한국사 시험을 끝내고 지금 터미널에 도착해서 곧바로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진짜 오래 걸려요. 2시에 맞춰서 오시면 건봉사 차를 타실 수가 있는데 또 못 맞춰서 오시면 택시를 타야지. 택시 타면 건봉사 전용 택시 10,000원. 그거 안 타면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아빠 하는 거 봐봐. 아, 내 거 만들어주면 안 돼? 어, 안 돼. 우리 둘이 합작이거든요. 보고 서울에서 5시간 반 만에 네, 완성 왔습니다. 옆에 아트를 하고 있어. 등을 만들라 그랬더니 저희의 컨셉은 약간 아방가르드하게 그런 패션쇼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뭘 표현, 형상화하신 건가요? 균형 속의 불균. 아, 네.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 왜 따라하세요? 창문은 뭐가 그렇게 몰라? 아빠, 난 되게 창문을 좀. 오빠는 그냥 못한 거고. 할아버지는 생각나. 시작합니다. 4시 반. 자율이니까 뭐. 자율인데 다 참석합니다. 자율인데 참석하시겠죠? 아침에 그래도 이게 저녁에는 선선해서 좋네요. 아, 엄청 생각보다 시간. 엄청 시원해요. 낮엔 진짜 더웠어도 선풍기 바람이 아, 약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선풍기 바람 정도?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곡이 앞에 있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요? 더웠어. 오늘 물 2리터 먹었는데 쉬 한 번도 안 썼어. 대박이다. 그런 걸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떡하면 뭐 이런 거 청년이가 편집하기 자, 힘들어요. 내일 봅시다. 내일 봐요. 안녕. 마치도 공연을 하셨으니까 원래 약 거리가 좀 짧으니까 자, 가위바위보 이거잖아. 야, 저기야? 포인트가 아, 난 이 손 한 다섯 팔자고 그리고 또
소중하게 와 있습니다. 지금 1박 2일의 고된 일정을 소화한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고된 열정이요. 감사합니다. 여기 터미널이 되게 생동감이 넘치네요.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네. 덥네. 다음 주는 목동에 서울 목동에 위치한 국제선센터에서 사찰 음식 템플세일을 가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외국인도 있으니까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 시간이 안녕. 빨리 없어. 안녕. 안녕. 네. 가자. 얼마 안 남았어.